안녕하십니까, 하경민입니다. 격한 리서치, 오늘 이 시간은 시장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도움 말씀 들어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김대준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다행스럽게도 환율도 좀 내리고 시장도 상방으로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는 양상인데, 그래도 최근에 8월 들어서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후에는 이제 조정이 끝나고 오름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네, 일단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좀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주말이 지나면은 조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뭐 8월 중에는 약간 원래는 좀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다가, 이 중국 부동산 리스크가 불거지고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시장이 좀 빠졌어요. 그래갖고 약간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엔비디아 실적과 한국의 금통위 잭슨홀 심포지엄 요걸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등락을 반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다행히 엔비디아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좋고요. 그래서 기분도 저도 오늘 좋은데, 금통위는 예상대로 동결이고요. 근데 제가 주말이 되어야지 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네, 이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할지, 그렇죠, 네,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시장이 기대하는 대로 작년과 다르게 약간 좀 비둘기적인 통화 완화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때는 시장은 지금보다는 조금 레벨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마 그런 모습이 안 나오게 된다면, 만약에요, 그러면은 현재처럼 2500 뭐 초중반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9월 초까지는 조금 전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 모든 키는 지금 파월이 그러네요.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잭슨홀 미팅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가 관건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간밤에 미 국채 금리가 고점에서 약 약간은 좀 하락을 했잖아요. 이 네,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급등하던 미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다는 점에서 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었고요. 근데 이 흐름도 지금 뭐 어쨌든 국채 발행은 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힘이 강했어요. 네. 근데 이것도 잭슨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를 좀 미리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잭슨홀에서 파월이 정말로 최근에 이코노미스트들 그리고 시장에 예상하는 것 그리고 기대하는 대로 인플레이션 예전처럼 2% 타겟이 아니라 조금 더 높여보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 네, 빠르게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방향성을 딱 잡긴 어렵지만 그 잭슨홀에서 혹시 나올 수도 있는 그러한 전망들에 조금 미리 선제적 베팅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어쨌든 올라가던 게 좀 멈췄기 때문에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다행스러운 환경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이 시장을 리포트를 보니까 가격 부담의 해소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가격 부담의 해소 과정이 파월 연준 의장의 여전히 입에 달렸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일단은 가장 크고요. 근데 또 이 해외에서 있었던 이슈가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에는 뭐 시차도 있고 네, 뭐 하루 정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근데 그동안에 뭐 미국 금리 상승, 중국 부동산 리스크 이것 때문에 뭐 2400 중후반도 갔다 왔고요. 네. 그 상황에서 가격 부담이 좀 많이 해소가 되긴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일단 여기 제가 일간 상대 강도와 월간 상대 강도 RSI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지표는 MTS나 HTS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보실 수 있는 지표입니다. 네. 근데 이걸 보시게 되면 최근에 과매도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30% 선 가까이 왔고요. 오늘이나 뭐 이렇게 어제 업데이트를 해보면 과매도 영역에 거의 근접을 했기 때문에, 아, 단기적으로 그동안에 조금 과열이 됐었던 부분들, 왜냐하면 8월 초만 하더라도 2660 뭐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빠지면서 그런 가격에 대한 부담은 좀 많이 해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여기 보시다시피 RSI가 5월달 그리고 7월달 이렇게 과매 수 로 찍고 네, 내려오는 과정 그리고 과매도에 갔다가 올라가는 과정이 굉장히 지수 흐름이랑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망들을 보게 되면, 아, 조정은 조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당분간 좀 눈치를 보다가 모멘텀이 있다면 다시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8월에 추천 종목을 쭉 쓰셨고 가격 매력에 따라서 결과가 좀 상이하다라고 업종별로 코멘트를 쓰셨던데, 어떤 업종이 그렇다면 좀 유망할 걸로 보시는 거예요? 네,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요, 뭐 한국의 반도체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설명을 드리고 있고,
기계나 아니면은 뭐 조선주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물론 뭐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한화오션 이런 것들이 아, 유상증자 때문에 좀 그렇죠. 빠지고 있는데, 근데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게 어쨌든 LNG선 이거가 수주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네. 이슈고요. 지금 저 배를 만드는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수주도 괜찮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좀 많이 좀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을 할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반도체는 호재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엔비디아 가이던스가 좋게 나왔고요. 실적도 서프라이즈 기록했고, 그리고 오늘 AI와 관련해서 전자보다는 네. 하이닉스가 조금 더 상승폭이 컸잖아요. 그렇죠. 네, 뭐 지금 아마도 한4% 정도일 텐데 장중에는 뭐 6%, 7% 갔다던 맞아요. 것들 보게 되면은, 아, 이 아직까지 D램이나 낸드 쪽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있지만 HBM 같은 이 엔비디아의 AI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수요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조금 뭐 플랫폼 같은 것들도 제가 뭐 아까 기계나 뭐 이제 조선, 반도체, 자동차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나 빠뜨린 게 플랫폼인데, 이것도 오늘 이슈가 하나가 네, 나왔습니다. 네이버. 네, 네이버의 하이퍼글로벌 X 이거에 대한 기대가 지금 주가에 녹아들고 있고요. 예전에도 아마 말씀드렸었을 수도 있는데, 네. 뭐 미국 그 구글의 뭐 챗GPT 이런 것들이 좋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한국에 적용하기에는 이 한글, 이 우리나라 말에 대한 좀이 완벽한 번역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 시장을 어쨌든 네이버가 들어오고 정말로 기술력 있는 AI를 만들어내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수요 증가는 분명히 당연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받쳐주기 위해서 하드웨어들도 네.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AI에 대한 하나의 물결이 다시금 이제 올 수가 있고, 이 과정에서 반도체나 아니면 플랫폼 같은 소프트웨어도 주목해 봐야 될 그런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행사를 지금 열고 있는 상황인데,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후 4시부터 이제 잠수가 되겠네요. 베타 서비스 또 시행을 한다고 하고, 또 AI 기반 또 검색, Q와 관련해서는 9월에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 이러한 사안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엔비디아의 훈풍이 우리 시장에 확실히 불고 있는 것 같고, 이에 따라서, 그리고 또 환율도 또 하락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오랜만에 또 양대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외국인의 매매 동향과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일단 외국인 입장에서는 신흥국에 대해서 약간 좀 불안한 기색이 있었던 건 맞았던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미국 내에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자국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돈을 회수를 했고요. 중국 쪽이 부동산 리스크 때문에 흔들리다 보니까 신흥시장에 대해서 돈을 빼게 되면 한국에서도 자체적으로 돈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환율이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외국인한테 좀 우호적이고 한국 시장에 나쁘지 않은 현상은 금통위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는 뭐 3.5%로 5회 연속 동결을 하긴 했지만 이 12시부터 그때쯤 기자회견이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다 듣지는 못했고 이제 구글 뭐 유튜브 2배속으로 좀 듣다가 이제 중간에 일이 있어갖고 나왔는데, 근데 어쨌든 모두 발언이나 이런 데 중요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보게 되면 이 금리는 언제 올린다 내린다 말씀은 그 총재님이 말씀을 안 했지만 어쨌든 위쪽으로 조금 더 열어 있고 네. 여섯 명의 위원들도 다 생각을 하고 있고 당분간은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기대는 좀 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게 아마도 환에 대해서도 원화가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외국인은 환차 익과 환차 손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럼요. 지금처럼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 한국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에 따라서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은 지금처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 업종으로 약간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아무래도 외국인의 매수세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돈이 들어오는 것은 뭐 액티브 펀드 말고 패시브 펀드 통해 가지고 들어올 수밖에 그러겠죠. 없죠. 그래서 네. 이쪽은
앞으로 이제 물가가 환율이 조금 더 내려가고 만약에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생성이 된다면, 근데 엔비디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올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아무래도 계속해서 테마주 장세는 이어졌었잖아요. 네. 이러한 개인 자금의 쏠림 현상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건지, 혹은 이렇게 반도체가 올라오고 2차 전지도 그 자리를 버텨주게 된다면은 테마주보다는 이제 또 2차 전지, 반도체 중심의 장세가 또 시장을 이끌 건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뭐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테마성 장세가 바로 끝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금의 흐름들이 그쪽으로 많이 좀 쏠려 있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못해도 한 1, 2개월 정도의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 흐름이 완전히 바뀌진 않고 이제는 실체가 없는 테마를 줬던 자금이 향후에는 그래도 기업들이 일을 하고 숫자가 나오고 정말로 성장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전기차 플랫폼 이런 쪽으로 이동을 할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과정이 조금 더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좀 지켜보되 테마 주도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 시각을 가져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최근 언론이나 이런 데서 계속 언급이 되고 금융당국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게이 테마주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잡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언론이나 저도 뭐 직간접적으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대외 언론 쪽이랑도 많이 활동을 하는데 최근에 많이 들어오는 이슈가 이 테마주 과열에 대해서 진정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의사항이 되게 많아요. 진정을 시킬 수 있나요? 진정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어, 그들도 모르고 저도 사실 모르고 그렇죠.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상황은 당분간 조금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분명하고요. 근데 어쨌든 실체가 없는 것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 보면 누군가는 먼저 털고 나가는 흐름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못해도 한두 달 정도는 지속이 될 텐데 그게 지나고 나면 이제는 정말로 숫자로 그리고 향후 성장 이런 전망 쪽으로 좀 많이 이동하는 그런 본격적인 정상적인 장세가 올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만약에 하락 추세로 확 전환을 해서 급락을 해버리면 이러한 추세가 진정되기는 할 텐데, 네. 그렇게 해서 진정되는 것은 아무도 원하진 않을 테고, 그렇죠.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여력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어쨌든 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는 비용 자체가 일반적으로 금리를 보거든요. 그래서 시장 금리도 있는데 뭐 국채 금리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쓸수 있는 뭐 신용에 대한 금리라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대출 금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연초보다는 확실히 낮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많이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인데요. 근데 아마도 이런 모습들 계속해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뭐 이게 4월, 5월부터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뭐 6개월 이상 가긴 힘들 것 같고요. 이제는 거의 뭐 후반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하락을 하게 된다면 뭐 모든 게다 끝나겠죠. 네. 근데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은 저도 그렇고 아무도 원치 않은 그런 흐름이고요. 근데 어쨌든 그럴 가능성이 없진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경계하면서 보시는 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또, 일본의 원전과 관련해서 또 올랐던 일부 종목들은 하락하는데, 한성 기업과 같은 수산물도 기업들은 또 올라가기도 하고 있고, 테마도 계속해서 엇갈리면서 정말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발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중국과 관련해서도 이 단체 관광객이 또올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확 올랐다가 관련된 종목들이 요즘에는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잖아요. 중국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봐야 할지, 중국 관련된 뭐 경기에 대한 우려라든지 위안화의 약세 부분까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일단 중국 인바운드 소비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업종이 화장품, 의류, 그리고 뭐 카지노, 호텔, 면세점,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전반적인 상황 자체는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표를 보시면요. 맨 그림이 세 개가 있는데요. 왼쪽 그림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중국 인바운드 소비주인데 중국 이 단체 관광이 8월 초에 허용이 되고 그때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앞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오른쪽 그림에 있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중국 사람들, 중국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 규모인데요.
6월까지 집계가 됐는데 올해는 16만 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한국 정부가 2016년 7월에 사드 포대를 배치를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중국의 사드 규제가 진행이 되는데 사드 규제가 절정에 달했을 때가 2017년 초입니다. 그때가 월로 20만 명 정도가 들어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보다 살짝 높은 수준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중국 사람들은 계속해서 여행을 옵니다. 그래서 지금 16만 명 정도 되는 이 수치가 못해도 코로나 직전인 2019년 12월 그때는 월간 50만 명인데 이 정도만 되게 되면 지금보다 3배 이상이 더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한국 와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네, 잠도 자야 되고 네. 여행도 하고 음식도 먹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관련된 산업들은 성장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하고 똑같지 않은 이유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네. 예전엔 중국이 한국 화장품만큼 좋은 것들을 잘 못 만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거의 비슷해졌고요. 뭐 방송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중국 방송을 보게 되면 이 화장에 대한 기술도 한국이랑은 저는 차이를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애국 소비 이런 것 때문에 뭐 그쪽 업체들을 많이 쓴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예전처럼 뭐 아모레나 LG생건 이런 것들은 힘들겠지만 근데 간간이 한국 시장에 대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이런 선호가 확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때 과연 그 업체가 정말로 그 내용물을 만드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퀘션 마크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내용물을 만드는 업체를 좀 보자. 예전엔 껍데기를 보고 이제 접근했다면 이제 껍데기는 빼고 내용물만 보자 이렇게 하면은 뭐 코스맥스나 뭐 한국콜마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도 정말로 중국이나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해서 이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경험을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산업들 위주로 굉장히 선별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소비주를 볼 때도 예전처럼 그냥 다 사는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환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이 시각 현재 19원 넘게 또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의 요인은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저희 한투 리서치는요. 네. 원달러 환율은 시간이 갈수록 내려간다고 예상을 합니다. 네. 물론 통화 정책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한국의 수출이 경쟁력이 다시금 살아난다고 보고 있고요. 중국 쪽에 대한 수출이 줄어가고 절대적인 규모가 크게 늘진 않겠지만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수출 증가율이 회복을 하게 되면 다시 무역 수지가 늘고요. 경상 수지가 흑자가 되면서 원달러 환율 내려가게끔 워낙 강세 보이는 그런 모습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러한 흐름들이 연속되지는 않겠지만 조금 완만한 속도로 네.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유망 종목들 8월에 또 챙겨두신 걸 보니까 SOL이 눈에 띄더라고요. 국제 유가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네. 일단 유가가 최근에 올라갔다가 또 다시 좀 내려가는 네.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내려가는 모습은 아무래도 중국이 좀 위태롭다 보니까 중국 수요가 좀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고민 때문에 네. 유가 내려갔는데요. 근데 저는 유가가 아주 큰 폭으로 내려가진 않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유가는 좀 한 80달러 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산유국들이요. 공급을 많이 줄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표적으로 산유국이 OPEC, 사우디와 그렇죠. 러시아가 있고요. 미국이 네. 있는데 일단 이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18페이지 왼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OPEC 같은 경우에는 일간으로 3,410만 배럴 정도를 생산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2,780만 배럴밖에 생산을 안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우디도 일반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그거를 100%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거에 한 76% 정도만 생산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공급이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우디가 이런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이 빈살만이라는 왕세자가 새로 권력을 잡은 다음에 여러 가지 재정 지출을 해야 되는데 유가가 낮으면 사우디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우디는 못해도 80달러 이상의 유가가 있어야 자기네들이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지출을 하기 때문에 감산을 통해 가지고 유가 상승을 조금 유도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물론 이 인플레이션 자극 때문에 미국이 계속 생산해라 하지만 아직까지 관계가 좀 소원하기 때문에
유가는 한 80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고요. 예전에 비해서 좀 높아진다면 아무래도 이 원유 재고와 관련해서 평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유주가 좋을 환경이 이제 나올 수 있다 보고 있고,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또 하반기에 관심을 받는 네. 산업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일반적으로 배당으로 많이 쏴주기 때문에 배당주에 대한 선제적 관점에서 정유주도 조금 9월 이후부터는 긍정적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 주말에 잭슨홀 미팅의 결과에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전략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8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는 이 상황에 시장에서는요. 방향성을 잡기는 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또 종목 장세, 테마 장세도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굉장히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변화하는 이 테마를 다 쫓아갈 순 없고요. 그렇다면은 그래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그리고 산업에 미리 좀 들어가서 기다리는 그런 운용의 묘도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앞으로는 AI 쪽 이런 쪽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하드웨어 측면에서 엔비디아가 보여줬고요. 한국도 관련해서 같이 성장을 할수 있고, 또 챗GPT를 비롯해서 하이퍼클로버 X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또 가격이 많이 싸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지수가 왔다 갔다 방향성을 보이지 않을 때 조금씩 조금씩 사면서 기다리는 그런 전술도 필요하겠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전반적인 또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의 또 방향성에 대해서 김대준 애널리스트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